오늘 하루 확진자 숫자가 1,275명으로 국내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2천여 명이 넘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7월 8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주간 확진자의 증가율이 이전 3주 대비해서 53%가 증가하였으며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 상황을 4차 유행의 진입 단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유행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2일 사이에는 1,200명 규모의 환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예방접종 실시 전인 지난해 3차 유행과 비교해보면 치명률은 약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델타 변이의 검출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8월 중에는 우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직전 1주에 대비해서 최근 1주에 국내 감염 확진자 중에 주요 변이 바이러스의 검출률은 30.5%에서 39%로 증가하였고 특히 수도권에서의 주요 변이 바이러스의 검출률은 28.5%에서 39.3%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검출률은 직전 1주 대비해서 약 3배 증가해서 수도권에서의 검출률도 4.5%에서 12.7%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수학적 모델링을 이용하여 향후의 발생에 대한 전망을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7월 말 환자 수를 기준으로는 현 수준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1,400명 정도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으며 현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2천여 명이 넘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확산이 억제되는 경우에는 환자 수는 감소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가 적극적으로 이행될 경우에 9월 말에는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감소가 예상되는 걸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오늘 하루 확진자 숫자가 1,275명으로 국내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가파른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4차 유행의 진입 단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통제하지 못해 방역 당국자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코로나 대응으로 모두가 지친 상황에서 거리두기 완화 신호가 사람들의 접촉을 증가시키고 전파 속도가 빠른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증가가 지금의 유행 급증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 6개월을 인내하면서 거리두기와 방역에 참여해 주신 국민들께 또다시 방역 강화를 요청드려 대단히 송구하지만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급증으로 시작된 지금의 유행을 빠르게 꺾고 사회 전체적인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 단합된 멈춤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지금의 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청장년층도 그동안 방역에 동참하며 고통을 분담해 주신 데에 대해 고마운 마음과 함께 8월 달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전까지 좀 더 개인 방역을 강화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의 고비를 넘고 짧은 기간에 감염 규모를 줄여 일상과 생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은 강력하고 단합된 거리 두기로 가능합니다.